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며 22일 만에 공개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 방침이 제시됐다고 밝혀 새로운 전략 무기 도발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6차 감염자가 나오는 등 이태원 클럽발 지역 감염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공군부대에서는 익명으로 코로나 의심 자진 신고가 들어와 3천여 명이 외출 통제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추도식에서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 언급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는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 뭔가 터져나올 듯 하다고 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뭔지 취재했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로 일부 구간 운행이 7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성매매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향응을 제공받은 경찰관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1일 평남 순천의 비료공장 준공식에 등장해서 신변 이상설을 불식시킨 지 22일 만입니다. 이번에는 좀 섬뜩한 메시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했는데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 회의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방침이 제시됐다.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같은 전략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홍현주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를 주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고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 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들이 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신포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신형 잠수함과 SLBM 등 전략 무기 관련 행보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위협적인 외부 세력들에 대한 군사적 억제 능력을 더욱 완비하기 위한 핵심적인 문제들이 토의됐습니다. 군 고위급 인사에선 전략무기 개발에 참여한 인사들이 승진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졌던 리병철이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고 군 포병사령관 출신인 박정천은 현직 군수뇌부 중에서 유일하게 군 차수로 승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대북 강경 노선 의지가 실려있다는 분석입니다. 핵무력과 관련된 인사들에게 승진을 시켰다 그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핵 관련 활동이 보다 본격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는 이번 확대 회의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22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사이 그의 건강과 관련해서 다양한 말들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자신의 키보다 긴 지휘봉을 휘두르고 고령의 군부 인사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시술 의혹을 낳았던 오른쪽 팔뚝의 검은 점은 이번에도 포착이 됐는데 살짝 흐려진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김복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군부 고위 간부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김 위원장이 단상에 오르자 간부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김 위원장이 손가락질을 해가며 뭔가를 말하고 군인들은 열심히 받아줬습니다. 본인 키보다도 큰 지휘봉으로 대형 TV 화면을 짚어가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신의 건재를 과시하는 동시에 군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확대 회의에서 인민군 대안의 각급 당 조직들과 정치기관들을 탄탄히 꾸리고 지난 1일 순천 인비료공장 준공식 때 처음으로 포착됐던 오른쪽 손목의 검은 점은 이번에도 노출됐습니다. 당시보다는 살짝 흐려진 모습입니다. 연초에 뭐 혈관 수술은 있었다고 하지만 활동을 못할 만큼 건강 이상은 아니고요. 잠적하는 게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 자국은 지난달 20일 동안 김 위원장이 잠적하면서 불거진 건강 이상설과 맞물려 수술 바늘 흔적으로 지목됐었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 북한이 사실상 전략 도발을 예고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어떤 의도가 담겼고 향후 어떤 움직임이 예상되는지 좀 더 살펴보죠. 문성묵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초에는 미국을 겨냥해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고, 근데 이번에 나온 표현을 보면은 전략 무력 그리고 격동 상태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예. 전략 무력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핵 그리고 ICBM, SLBM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 무기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도발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연말에 열린 당 중앙위 전원 회의 이를 통해서 미국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충격적 행동에 임할 것이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 5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렇게 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통해서 격동 상태를 유지한다. 전략 무기 말씀하신 대로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무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 거기에 핵탄두를 실어 날리면 그게 전략 무기거든요. 예. 그래서 임박이라고 하는 것이 시점을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표현 속에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협상이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이 좀 급해졌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지난해 10월에 이제 신형 SLBM 북극성 3형이죠. 그렇죠. 이거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었는데 당시 장면을 보면은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한 게 아니라 바지선에서 발사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 단계가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술이 그 사이에 좀 개발이 완성이 된 건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예, 아무래도 진전이 있을 거로 보고요. 이 SLBM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지상에서 사출 시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바지선에서 물 속에서 이제 쏩니다. 그러니까 SLBM은 콜드론칭 방식에서 물에서 압력을 받고 튀어 올라와서 그 점화에서 날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예, 점화는 바깥에서 되는 바깥에서 거죠. 점화가 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는 지상, 2단계는 바지선, 3단계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에서 실제 장착을 해서 콜드론칭 방식으로 발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북극성 3형의 경우에는 두 번째 단계, 바지선에서만 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다시 쏜다면 잠수함에서 쏠 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수함에서 쏜다면은 지난번에 사실 위성 사진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는데 이제 신포 조선소에서 3천 톤급 신형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3천 톤급이 나온다면은 여기에 이제 SLBM을 3개까지 뭐 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신형 잠수함이 언제쯤 모습을 보일지 이것도 관심이겠어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3천 톤급 잠수함은 작년 7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사진을 공개하면서 앞에서 과시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거든요. 예. 1년에 최근 정보기관에서 확인한 바로는 이제 진수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 거의 1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잠수함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고 또 작년 10월에 북극성 3형을 쏘았고 그걸 세 발을 장착한 신형 잠수함에서 발사를 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은 그런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근접해서 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사실 지난해 이제 북한이 13차례나 이제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이제 미국을 건드려 봤는데 미국의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전략 무기 쪽으로 이제 단계가 옮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번엔 또 SLBM도 있지만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에서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다탄도 탄도 미사일을 갖고 있잖아요. 둥펑 그렇습니다. 시리즈가.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다탄도 ICBM을 이번에 새로 선보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SLBM 작년에 10월에 쐈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그랬죠. 거죠. 전략 무기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것도 결국은 이 다탄두를 장착한 그런 ICBM을 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쏘기 위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그런 네.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대선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이제 도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미국 정가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도발 시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제 멀지 않은 시점에 도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지금 상황에서는 맞는 건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물론 그 북한이 선보이게 될 전략 무기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SLBM일 경우에는 좀 더 앞당기질 것이고 ICBM 경우에는 그 맞게 될 충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나름대로 정한 이 레드라인을 넘는 ICBM 발사 과연 가능하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한다면 예. 금년 가을에 한미연합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군사적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노리는 노림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점을 택하겠습니다만 대략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예, 뭐 미국 대선이 11월에 치러지니까 아무래도 예. 그 직전에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북한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문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거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정치권에서 그 실체가 뭔지를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도식에서 노무현 재단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이상징후가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한 언론이 노무현 재단의 자금 관련 의혹을 취재 중이란 얘기가 돌았는데 관련자는 민주당의 윤건영 당선인이었던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은 노무현 재단 관련 차명 계좌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송 기자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검은 그림자를 언급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검은 그림자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왜 추도식 자리에서 이 같은 언급을 한 것인지 그 배경을 두고 정치권에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청와대 출신 친노 인사가 노무현 재단 관련 차명 계좌를 운영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인사는 윤건영 당선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그러나 윤 당선인이 노무현 재단과 관련 있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을 맡았을 때 일하던 직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반박과 해명 증거들을 다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좌 명의자도 윤 당선인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윤 당선인이 당시 연구원 살림이 어려워 자기 돈으로 실비 등 비용을 넣어주고 연구원 돈이 모이면 다시 갚아주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 달에 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 왔다 갔다 한 것이라며 1년에 몇 천만 원도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 제보자는 다음 주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당선인은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4월 총선 때 서울 구로을에서 승리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진중권 전 교수도 이해찬 대표의 검은 그림자 발언을 노무현 재단과 연관지어서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도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했었는데 당시 검찰은 이 말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둘러싸고 왜 여러 말들이 나오는 건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검은 그림자 발언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정색을 하고 미리 초를 치는 것을 보니 노무현 재단과 관련해 곧 뭔가 터져나올 듯이라며 변주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해라라고 적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공개한 후원 회원은 6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매달 적게는 10억 원 안팎, 많게는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입니다. 지난해 말엔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검찰에 사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으로 추측되는데요.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 이사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도 검찰이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경찰도 재단이 수사 대상이 아닌 건 명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다른 사건으로 계좌를 추적하던 도중 해당 계좌를 확인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내일 대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 할머니 건강이 악화돼서 실제 회견장의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과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의 참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30년 가까이 같은 길을 걸었지만 집회와 사업 방식을 두고 늘 의견이 같았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같이 알리는 걸 30년을 했어요. 그렇지만 옳게 알려야 되잖아요. 옳게 알려야 이것을 갈 건데 그냥 위안부 문제 해결해라, 사죄해라.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해결을. 윤미향 당선인이 추진했던 사업에 의문을 보이면 타박성 발언으로 돌아왔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김복동 할머니 해관을 왜 또 짓노 하니까 할머니는 살았잖아요 이렇게 날라보고. 앞으로의 수요 집회 방향에 대한 걱정이 폭로성 기자회견의 발단이 되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이제 나이 이렇게 드니까 못 나가요. 그래 이걸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는 찰나에 이 사람이 연미양 씨가 마구 자기가 휘젓고 나가가지고 자기 할 거다 하고 이러니까. 정의기억연대와 정대협 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역시 윤 당선인 개인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자기가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했으니까 그것도 자기가 했어요. 그럼 자기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본인이 그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했고. 윤 당선인은 내일로 예정된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에 참석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복동 할머니를 소재로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었죠. 이 영화를 해외에서 상영하기 위해 정 의원이 1,300만 원을 모금한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는데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당초 왜 이 돈이 필요했던 건지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투쟁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 김우가 살아있는데 김우가 어떻게 해서 말이 됩니까? 지난해 8월 국내 개봉했고 미국 주요 대학을 돌며 상영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당시 정의기억연대는 해외 상영회를 위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모금했는데 올 초 모금액의 사용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정 의원 측은 국내 배급사와 협의해 해외 상용료를 면제받았다며 모금액은 향후 정 의원 해외 캠페인 예산 등으로 지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급사는 모금 사실은 알았지만 해외 상용료 목적을 꼭 집어 1,300만 원 모금액을 책정했다는 사실은 몰랐다며 해외 순회 10회 몫으로 만 달러를 모금한 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상용료 면제에 대해서는 최종 수익금 일부를 정 의원에 기부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만 달러는 해외 홍보비 등 각종 비용이 포함됐고 배급사와 소통이 부족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산이 끝나지 않은 만큼 배급사와 논의해 해결하겠다고 한 언론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TV조선은 정 의원 측의 자세한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밤사이 25명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태원 클럽발 N차 감염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서울에서 6차 감염자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잇따랐는데 전통시장 상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감염이 우려됩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0일 있었던 부천 돌잔치 확진자가 또 추가됐습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50대 남성으로 부인 A씨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A씨는 앞서 돌잔치에 갔다 확진된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돌잔치에서 촬영을 했던 프리랜서 사진사가 감염 경로인데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최초 전파자 인천 강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경우 6차 감염에 해당됩니다. 이분 역학조사 결과에서 접촉자는 없어요. 부인이 5차였고 부인한테 확진. 그러면 그걸로다가 6차로 보는 게... 경북 구미 한 교회에선 목사와 교인 등 5명이 확진됐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재학생과 형도 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 확진자는 7명입니다. 교회 신도가 5명이고 그 안에서 이제 4배씩은 마스크를 안 썼다. 교인과 접촉한 전통시장 상인 60대 한 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시는 시장 상인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TV조선 오선혜입니다. 오늘 경기도의 공군부대는 익명으로 들어온 한 쪽지 때문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코로나가 의심되는데 처벌이 두려워서 익명으로 신고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정확한 진위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군은 이 부대의 장병 3천여 명의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 두 장에 외출 때 노래방에 들렀는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며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다는 손글씨가 적혀있습니다. 이 메모가 발견된 건 경기도의 모 공군 비행단. 병사들이 익명으로 의견을 내거나 고충을 제보할 수 있는 소원 수리함에 들어있었습니다. 작성자는 혼나고 벌받는 게 두려워 익명으로 자진신고한다며 전 장병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소원 수리함에 있는 쪽지가 어떻게 사진에 찍혀 유출됐는지, 적혀있는 내용은 진짜인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군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해당 부대는 곧바로 부대원 3천 명 전원에 대해 발열 검사를 실시했고 아직까지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군 관계자는 메모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누가 쓴 건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필적 식별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예방적 차원에서 해당 부대 장병들의 외출을 통제했습니다. 군은 지난 8일 장병들의 휴가 제한을 해제했지만 이태원 클럽발 확산이 계속되면서 다중 밀집 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성접대와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단속 정보는 SNS 단체방을 만들어서 흘려줬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팀장이던 46살 A경위는 지난해 2월 업자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A경위는 B씨를 입건하는 대신 비호하기 시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초기엔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엔 아예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단속 정보를 공유했던 겁니다. 해당 채팅방엔 A경위와 성매매업자 B씨 외에 경찰관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성매매업소 단속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성접대와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A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경위와 함께 단속 정보 카톡방에 있었던 부하 경찰관 2명 중 1명도 직무 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 경찰관과 결탁했던 업자 39살 B씨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2015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장안동 등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9억 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B씨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해 범죄 수익 추징 보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제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40대 현대무용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현대무용가 A씨는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의 한 대학 앞에서 제자를 만났습니다. 고교 시절부터 자신의 지도를 받았던 대학생 제자의 상담 요청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향한 건 연습실이나 상담 공간이 아닌 모텔이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감독자 간음죄가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로 향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정황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용계 특성상 A씨에게 피해자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지위와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다며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소사실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씨가 사건의 책임을 지고 겸임교수 자리 등에서 물러난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승객이 타지 않은 상태라 큰 피해는 없었지만 첫 차부터 일부 구간의 운행이 7시간가량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장용욱 기자입니다. 지하철 5호선 발산역입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출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고덕 차량기지에서 방화 차량기지로 이동하던 회송열차가 발산역에서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바퀴가 선로에 올라타질 못하고 이제 벗어난 정도, 그 정도로 이해하십니다. 승객이 타고 있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화역에서 화곡역까지 8개 역사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긴급 복구에 나섰고 해당 구간에 셔틀버스 11대를 투입했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텔레비를 안 봐서 모르고 내려왔어요, 집에서. 그래서 지금 와보니까 거기 다 막아놨더라고요. 열차는 운행 중단 7시간여 만인 12시 50분에 정상화됐고 탈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하늘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전 9시 11분쯤 경남 김해시 상동면의 한 목재 가공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원 376명과 장비 41대를 동원해 신고 접수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공장 2개 동이 전소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얼마 전 야구 팬들이 놀랄만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프로야구 원년 챔피언이었던 두산 베어스가 두산의 품을 떠날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두산 측은 그럴 일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야구단 매각 얘기가 나올 만큼 모기업 사정이 어렵다는 얘기겠죠. 불안과 정책 변수,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벼랑 끝까지 몰린 기업들에 오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두산 베어스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비 베어스 시절까지 합치면 통산 6번째입니다. 두산 선수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최근 두산 베어스가 갑자기 매각설에 휩싸였습니다. 알고 보니 두산 중공업의 채권단 일부가 두산 베어스를 매각해야 한다고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두산그룹의 알짜 자산도 파는 마당에 야구단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인 겁니다. 두산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 때도 야구단을 팔지 않았다며 이런 매각설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걸까요? 경기 침체와 탈원전 정책의 후폭풍, 그리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두산그룹은 경영난에 빠집니다. 특히 두산베어스의 지분 100%를 가진 두산중공업의 지난해 1분기 당기 순손실은 355억 원. 올해는 3천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자 그룹의 상징인 두산타워를 포함해 두산솔루즈와 두산인프라코어, 골프장까지 매각 대상에 오르내립니다. 여기에 두산건설은 분양 공고까지 끝낸 아파트 시공권을 이례적으로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죠. 저희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자 비용 이렇게 다 기회 비용까지 감안한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쌍용 자동차의 회사 사정도 비슷합니다. 당장 오는 7월까지 산업은행에 갚을 돈만 900억 원. 그런데 13분기 연속 적자에 빠졌습니다. 지난달 초 쌍용차의 지분 70%를 넘게 보유한 인도의 마힌드라도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철회했고 정부 차원의 지원 여부도 현재로선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결국 쌍용차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핵심 자산인 평택과 창원 공장을 뺀 모든 회사 부지의 매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팔 수 있는 건 또 돈이 되는 건 다 매각해야 벼랑 끝에서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업들. 기존에 있었던 정책적인 부담과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수요 감소가 겹치면서 기업의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고요. 코로나 충격을 비롯한 매서운 대내외 리스크가 꺾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고도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우울한 전망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이번 주 목요일 여야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만 대상이고 배석자도 없어서 밀도 있는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국정운영 기조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이 어떤 전략으로 맞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주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신임 원내대표를 이번 주 목요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습니다. 의제를 정하지 않고 코로나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대응 등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교섭단체 대표성을 갖는 원내 1, 2당 대표만을 초청해 배석자 없이 국정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겠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3차 추경과 권력개혁 입법안 등을 놓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차 추경에 추가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초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협치의 제도화를 당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첫 공식 면담을 통해 개원일 합의를 시작으로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협치를 다짐했습니다. 177석의 무거운 책임감과 103석의 견제와 균형의 그 균형 감각을 잘 지켜나가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 잘한 국회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진 그런 입법과 예산에 대해서 여야 협치해서 잘 하라는 의미로 다만 의석수 과반을 넘은 여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견제를 위한 여당의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이 엇갈리면서 개원 전부터 진통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로 하겠습니다. 네, 양심의 법정. 자, 최근 여권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에 대해서 지금 재조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양심의 법정, 저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2015년에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날 한 전 총리, 한명숙 전 총리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국민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저는 무죄입니다. 네, 한 전 총리는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결백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해서 추가 보도가 나오면 이를 확인한 뒤에 적절한 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만 본다면은 이제 177석이 된 거대 여당이 이제 한명숙 사건, 뇌물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재평가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평가를 한다는 거는 이제 정치적인 의미일 테고 법적으로는 네.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될 텐데 네. 죄심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까? 예, 네, 일단 여권의 목소리를 좀 자세히 들어보면 현재로서는 재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으니 한번 더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재소자 얘기하니까 뭐 벌써부터 재심 얘기 나오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저분들이 다 당 지도부의 네. 의원들인데 네.
일단은 법적으로 재심 절차는 밟지는 않겠다.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겠네요. 예, 그렇게 들리죠. 이 재심 대신 재조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권에선 검찰로부터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이 한만호 씨 비망록을 자주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이 비망록은 검찰이 압수를 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하고 법원이 3심 내내 증거로 들여다봤던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공수처 수사 대상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 주장대로 당시 검사들에게 혐의를 적용을 한다면 직권남용 정도일 텐데 이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검찰이 사건을 기소한 게 2010년이니까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가 없으니 일단 실효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수처 수사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 재조사 요구가 사면을 염두에 뒀다는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든 간에 어쨌든 여권이 친노의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네. 분명한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어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의 느낌표는 대한민국은 양심제 아닌 삼심제로 하겠습니다. 이 양심의 법정을 언급한 사람 한 전 총리 말고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소추를 하고 기소를 한 국회의원과 특별검찰은 양심의 법정에서 우선 생각을 해봐라. 네, 자기 외에는 가볼 수가 없는 이 양심의 법정을 너도 나도 주장하기 시작하면 사실 우리 사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겠죠. 예, 뭐 여당 내에서도 이 사법 체계를 흔들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던데 대법관 13명이 전원 3억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걸 힘으로 뒤집으려 한다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적 반발에 부딪힐 거로 봅니다. 네. 자,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정의당 이중대는 끝났다로 하겠습니다. 예, 뭐 정의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을 하면서 이중대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는데 네. 이제 지난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목표로 했었는데 6석을 얻는데 그쳤단 말이에요. 예. 그럼 결국에는 이중대 역할 이제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지 뭐 정치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하겠어요. 예, 뭐 민주당을 도왔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이중대라는 뭐 얘기가 사실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분위기만 보면 사실 조금 뭐 변화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미향 당선인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민주당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정의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적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들이 이제 묘하게 다른 얘기들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 판단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조국 사태 때 정의당이 보여줬던 태도와는 좀 다른 거잖아요. 네, 그 지난해 9월이죠. 이 조 전 장관에 대해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며 이른바 이 데스노트라고 하죠. 이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15일 정의당이 이 총선 평가 토론회를 했는데 이대근 우석대 교수가 이 조국 옹호로 민주당 이중대로 변질하는 등 진보 정당에서 낡고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이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낡고 노쇠한 정당이다. 아, 네. 뼈아프게 들렸을 텐데 네. 당명에 정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사실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네. 뭐 국민들도 그렇게 볼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에다가 이 21대 총선의 지형이 변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또 나옵니다. 20대 땐 이 민주당이 독자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정의당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21대에는 민주당만 177석, 또 여기에다가 열린민주당 3석만 있어도 180석입니다. 야권과의 협력이 없이도 패스트트랙 단독 처리가 가능한 숫자입니다. 20대와 21대 정의당은 똑같이 6석이지만 소위 이 몸값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정의당으로선 독자 자강 노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예, 자강 노선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두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정의당 이중대는 끝났다의 느낌표는 정의당의 이름값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정의는 옳고 그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름값 하는 정의당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뭐 최근 회계 부실 논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에도 이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정의라는 가치가 얼마나 지켜졌는지 여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듯합니다. 정의당도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네, 미스터트롯의 막내 정동원 군 덕분에 고향인 경남 하동군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동군은 아예 정동원길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성진 기자가 가봤습니다. 명예 정동원길로 명명하고 세계 만방에 선포합니다. 13살 트롯 가수 정동원 군의 고향인 경남 하동에 명예 정동원길이 생겼습니다. 하동군은 정군 집 인근 도로 7.2km를 정동원 길로 이름 지었습니다. 정동원이 집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있는 관광객들이 GPS를 통해서 바로 찾아올 수 있도록. 명명식에는 전국에서 정군의 팬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팬들은 정동원 길을 걸으며 정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운치 있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동원이랑 함께한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 정동원 길은 명예 도로명 부여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사용하고 연장도 할 수 있습니다. 도로에는 정군 집을 안내하는 간판도 섰습니다. 노력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고 그리고 팬 여러분께 위로가 되는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린 가수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本件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る。 1993년 고노 담화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에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역사를 왜곡했고 이런 모습은 피해자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줬죠. 2015년 위안부 한일 합의 때도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은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진정성이 담겼다든가 또 가해자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떤 쇼처럼 퍼포먼스처럼 면죄부를 노린 사과는 상대에게 오히려 폭력이 됩니다. 지난 19일 윤미향 당선인은 이용수 할머니를 무작정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미향 오는 그때 놀래가지고 지금도 이 가슴이 막히는 거지. 이런 답답해요. 이 할머니는 그때 충격을 받아서 더 수척해졌고 가슴에 통증까지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무슨 용서를 비는지 분간하지 못했다고도 했지요. 국민을 향한 사과 역시 진정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그게 사려 깊지 못했다라고 대외적으로 천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리게 되고요.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심리학자 게리 체프먼은 사과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잘못을 명백히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용서를 청하라. 정대협과 정 의원이 지난 30년간 일본에 요구한 것 역시 이런 사과였습니다. 윤 당선인은 일제에 당한 할머니들의 심부름꾼을 자처하며 정 의원 대표에 이어서 여의도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역시 윤 당선인과 더불어 위안부 문제 해결을 호소해왔죠. 할머니를 위하는 마음에 거짓이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30년을 함께해온 할머니의 뜻에 따르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요? 이 할머니는 내일 기자회견에 윤 당선인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모든 잘못을 고백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가 할머니에게 준 상처만큼은 치유하는 용서의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일본의 사과, 윤미향의 사과였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호남 지역은 200m, 다른 지역은 1km의 앞도 보기 힘들 정도일 텐데요.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안개가 걷히고 기온도 적당하겠습니다. 크게 덥지 않은 수준으로 오늘과 비슷할 텐데요.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밤부터는 수도권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정체되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는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서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파고 자체는 대체로 잔잔하겠지만요. 남해안에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중부 지역에서 비가 오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차츰 더워지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